출국해요. 할 일이 진짜 많아서 밥 얼른 먹고 나가려고요. 나중에 한 명이 모자를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일세라 가가지고 페리페라 누디풀데이 그리고 핫킷 모브 플래시 모브 오늘 캐리어 사러 이렇게 갑니다. 던스트에서 보내주신 자켓이랑 밑에는 흰색 제가 좋아했던 와이드 청바지. 오늘 사야 될 거는 기내용 캐리어랑 캐리어 하나 더 사서 올려고요. 니모와 가는 중이고요. 들고 있는 거 바로 살 수 있는 걸로 사려고요. 도착을 했고요. 저는 올라가서 둘 다 똑같이 해드릴까요? 네. 둘 다 골드세요? 네. 더우실 것 같아가지고 차 앞쪽으로 빼주시면 실어드릴게요. 아, 네. 아, 네. 갑니다. 시간이 좀 모자라서 쌀국수까지 먹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냥 집에서 닭발 시켜 먹으려고요. 직화 불닭발. 에센셜 라지 화이트. 이거는 에센셜 트렁크 플러스 화이트네요. 이 매장 가서 샀는데 짠, 이렇게 네임 택도 주신답니다. 스티커도 이렇게 주세요. 저는 이니셜 이걸로 새겼어요. 골드로. 배터리. 어댑터.
오. 오, 좋다. 이렇게 돼 있어. 오, 귀여워. 와, 귀여워. 휴대가 편할 것 같아서 샀어요. 퍼펙트 대용해. 마석길 렌즈들 가서 신을 것들 챙기고. 요거 진짜 필수템. 달바 워터풀 비건 슬리핑팩. 크림 대신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텐 잘 맞는데 친구들한테 해봤더니 좋다는 애들도 있고 따갑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요거 저는 좋더라고요. 각질 케어 해주는 건데 스텝 1으로 닦고 스텝 2로 닦아주는 그런 각질 패드예요. 하고 나면 피부가 되게 좋아져서 여행 갈 때 가져가는 편이에요. 팩도 챙겨갈게요. 메디힐 거 정도는 챙겨가야겠다. 눈썹 칼 필수. 바디 마스크 러쉬에서 주신 건데 챙겨가서 어차피 캐리어니까 많이 많이 챙겨야겠어. 하나는 기내에서 할 거는 좋았어. 제가 잠시만요. 리플 패치도 챙겨. 씻을 거는 이렇게 세 개가 많네. 제가 이제 볼티바에 보니까 필름을 현상으로 보니까 그때 기억이 너무 좋게 또 상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카 이번에 필름도 새로 샀어요. 히말라야라는 필름인데 더 사올 걸 그랬어. 그 흑백 필름도 사놨고 몇개 못 사서 두 롤하고 하나 새거 넣어놔가지고 세 롤 찍어서 분이 완전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챙겨야 할 것들 위탁 수화물에는 어떤 걸 챙겨라 기내에는 어떤 걸 챙겨라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대로 챙기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짐 갔다 와서 짐 푸는 게 이렇게 걱정되지. 졸려. 그래도 짐은 다 싸고 잤습니다. 캐리어 두 개.
별로 미드타운이라는 호텔이에요. 언니 예뻐봐. 제 짐 정리를 했고 밥을 먹으러 가려고요. 먹어도 되는데 우동 맛집 알려줬는데 진짜 맛있게 생겼더라.
앤 퍼펙트 오리지널 세럼. 오늘 했더니 머릿결이 상해서 또 벌써 시차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입어줬어요. 이거 그로브 스토어 니트랑 밑에도 그로브 스토어 바지인데 이거 M으로 사서 엄청 내려왔어. 이렇게 할게요. 소통 불가로 따뜻한 커피를 시켜버렸어. 이거 요가 그 바에 내려오면 같이 밥 먹으러 가려고. 호텔에서 4박 했는데 숙소로 옮긴 날이에요. 거기서는 일주일 있다가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피면은 입술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갑니다. 저희 짐 다 체크아웃 하려고 쌌어요. 가볼게요. 오늘은 부추 신어줬어요. 밖에 비와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구독자분이신가 보다. 저희는 요걸로 시켰어요. 사과 순두부로 시키고 맵기는 미디움. 에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조기. 맛있겠다. 완전 그만 갖고 있네. 진짜 크게 나온다. Yes, that one, yes. So he used to live with her boyfriend. So, it was somewhere in Queens. Maybe Amherst? Because he worked in Queens. His high school is in Queens. So it's sunny. I mean, he works here, but he... But it's impossible for him because he only comes into office twice a week. I mean, New York is, you don't have one. Manhattan is very expensive. It's very expensive. But like, it's about a year, but it depends on if you want to convene that guy. Like, Lawrence, I was talking about, like, department of ideally, you want to get close to the city. Again, there are, like, something wrong, going, so... Other options are, like, West Side, Times Square, or something, Cape Town. They kind of want, like, too much.
The place that you got is too bad. But they're still in that place. My mom was just crying like the most at our wedding. I have a noise for my mom. Where is the city right next to you? So I know. Now they have a pickle pack. What are you talking about? Oh, where? Oh, yeah. And what kind of thing? New York, and then he's like, oh, your boss broke down in the morning. And I thought he's going to, but he's preparing the anchor. You want to go on take vanilla.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저희 두 번째 숙소 에어비앤비예요. 넓고 좋은데 조금 퀵해야 돼. 제가 갑니다. 여기는 방이고 여기는 주방. 화장실은 두 개 있어요. 뭘 해먹을 것 같진 않고 그냥 열어볼까? 오. 저희는 두 번째 숙소에서 여기 다른 호텔로 자리를 옮겼어요. 숙소를 옮겼어요. 뷰가 이렇게 좋아요. 근데 좀 많이 좁아가지고 캐리어를 저기다 펼쳐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뭐가 괜찮아? 계란찜도 나. 그럼 봐봐. 완전 맛있게 잠이 안 와가지고 편집을 했더니 잠이 안 와서 그냥 나가고 있어요. 스타벅스 리저브.
didn't. Ew. Thank you.
Happy
보이지 않고 모든 게 미워질 때 매일이 행복했어. 너가 나를 꼭 안아줘서 나만의 동화 속에 너라는 선물이 들어와줘서 더 고마워.